대박. 너무 좋았다. 어, 냄새 좋아, 냄새 좋아. 우지 같은 갤럭시를 한번 찍어볼래? 나 원래 그게 다녀도 식중기도는 바깥에서 먹을 땐 잘 안 해. 아, 집에서는 먹을 때네? 집에서 먹을 땐 진짜 간단하게 잘 먹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과몰입을 넘어서. 근데 약간 그거 보니까, 나도 해야겠다. 개멋있다. 이렇게 이러고. 바깥에서도 나 식중기도 좀 할게. 이러고. 맛있어? 예상 가능한 맛인데. 맛있다. 마라탕 마라샹궈는 30년 앞에서 먹어야 했는데 원래 여기였나. 여기가 추천을 제일 많이 받았어. 근데 호주도 마라탕이 되게 많아. 그 중국인들이 하는 호주 마라탕집이 많아. 맛있었지. 중국인들은 어디에 가나 많나 봐. 근데 중국의 여권 발급받은 인구가 내 기억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1% 아니면 5% 아니면 10%야. 근데 어딜 가도 중국인 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인 인구가 많다는 거지. 난 이럴 거면 이거 항상 샹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머리 조심. 어쨌든 지가 따로 들고 다니니까. 먹어볼게. 나 식장기 다 이렇게. 오케이, let's go. 이거를 밑에 소스를 비비래. 이게 바로 한국식 파스타 아니냐고. 와, 진짜 입에 뜬 거야. 그래서 오므라이스 얼마나 부드러워질지 지금 상상 안 가거든. 밑에 명란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근데 나 너가 인스타에 올린 글 봤는데 맛있어? 소스 맛있어. 그럼 이제 당분간 유튜브는 안 해볼까? 예전에 올릴 때는 많이 올릴 때는 일주일에 두 개씩 올려고 그랬잖아. 내가 딱히 뭐 어느 날짜에 어느 요일에 올리겠다라는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그 부담감이라. 왜냐면 계속 그동안 규칙적으로 올렸으니까 간간히 올릴게. 2주일이나 3주일이라고. 맛집 이유가 있네. 아, 나 이 파스타의 익힘 정도가 너무 내 스타일이야 지금. 맞아, 맞아. 나도 유독 나 싫어. 어, 냄새가 좋아. 냄새 일단 웃겨. 소스가 되게 그냥 처음 먹어보는 조합인데 되게 맛있는 조합. 양파 향이 나는. 진짜 특이하다. 이게 뭐지? 처음 먹어보지 이런 맛. 근데 익숙한데 처음 먹어보는 조합이야. 맞다. 맛보다는 서비스까지 주시고. 그니까. 잘가. 네, 여기는 문화상해입니다. 판교입니다. 이거 초밥용 밥인 건가? 어, 여기 뭐 네, 해먹는 문화스케 초밥 해먹으라고. 와, 오늘 오니도 만났거든요. 빵가루 아니지만 뭐가 돼?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그랬으면 우리 실수가 되었을 거야. 그건 안 먹고 오늘 초밥을 올린다. 오늘 초밥을 올린다. 나 또 와사비 러버잖아. 내가 원래 영화 볼 때 손을 엄청 뜯거든? 어. 나 그래서 반도를 내가 개분화 봐가지고 짱 맛있게 먹는다. 근데 걔걸 봤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똑같은 거야. 맛있어. 이거 참기름에 찍어.
아니 내가 원래 뭐 하자는 거 그래서 안 하자는 말 안 할려 했는데 아 진짜 처음으로 약간 위 아프다는 사람의 말이 뭔지 알겠는 거야. 이 위에 여기 뭔가 느껴져. 뭔가 뜨겁게? 맞아. 하지만 위에 안 좋은 맥주를 지금 마셔보고 있습니다. 괜찮아졌어? 응. 그럼 괜찮긴 한데 또 말하려 했어. 언니 말대로 이틀 영상 먹기에는 좀 맞아, 부담스러운 맞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먹어. 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좀 먼 얘기지. 아니 태어나기 전에요? 그럼 너 못 봤네. 약간 간장에 조린 것 같은 그런 맛이야. 살짝. 돈 좀 모아. 다 쓰고. 마음 편한 거. 비행기 끝내면. 진짜 비행기 오기가 된 거 아니야? 못 말했어요. 근데 진짜 오길 그냥 오길 잘했어. 난 후회 1도 안 해. 진짜? 얘랑 나랑 그래서 한국 와서 한 달을 계속 그 얘기했어. 진짜 후회 1도 안 한다. 맛있어. 계속 스타일 만들자고 다시. 근데 원래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 여름에 더 잘 그러지 않아? 겨울엔 추워서 진짜 더 안 나오게 되잖아. 누님 손인사 해줘. 네, 반갑습니다. 카톡. 응? 카톡. 네. 카톡 거라고? 응. 힘든데, 그러기. 맛있다. 뭐 왜 안 해? 나 되게 후해. 후하다고? 응. 맛있는데? 응? 아니네. 왜 그래? 아까 잘 나왔잖아.
진짜 왜 그러세요 저한테. 내가 만든 맛이야. 아, 좀 칭찬이야 이거. 근데 중요한 건 근데 그거 어? 싶은 게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니까. 근데 언니 그 사람 봤어? 아티엔 바나나? 어, 그 사람 이번에 들어온 거? 어, 근데 그분 영상 보면 갑자기 걔 아련해지는 거야. 약간 다른 사람이 내 영상 봤을 때 이런 감정을 느꼈겠나? 싶은 거야. 내 영상 보고 그 언니 영상 보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정신적인 그 흐름이 진짜 다 비슷한 것 같아. 먹으면서 괜히 짜내져가지고 내 영상 정주행 한 번 더 있잖아. 근데 기록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치? 나도 내 영상 처음에 봤을 때 내가 나중에 까먹을 것 같아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했잖아. 지금 지금이었어. 솔직히 다 까먹었을 텐데. 나도 어제 말 어제 그 시카고 영상 볼 때 내 인스타 들어와가지고 너가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왜 처음에 기억 안 나는데 인스타 보니까 갑자기 기록이니까. 나 오늘 인스타 하나 또 계정을 봤거든? 몇 개고 지금? 네 개지. 네 개야. 본 계정 하나는 내 아트 계정 하나는 내 공연했던 거 계정. 지금 러닝 계정이거든. 그 사람 지금 몇 시지? 12시 55분. 지금 5분 뒤에 자소서 써야 돼요, 지금. 하여튼 이거 쓰면서 약간 내 인생 돌이켜보게 돼. 근데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 초등학생 때부터. 초등학생 때 만화 그렸던 거. 그거 썼는데 진짜 이때부터 좀 이렇게 관종이었구나. 나 그때 어땠으면 반에서 만화 그려가지고 애들한테 내 종합장 막 보여주면서 애들이 막 그려달라고 막 그런 거 약간 희열이 넘겼다 이렇게 썼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관종기가 지금 계속 있지 않았나.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사실 재밌어. 난 갈리게 돼 있지. 적당히 갈리느냐, 찢기느냐. 그것의 문제지. 산산조각이 날 것이냐. 준비하면서 이미 업계에 담그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면 어차피 2, 3년은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일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 나 뭐 지금 충분히 졸업하고 나서 충분히 그 미래를 많이 미뤄왔잖아. 왔으니까 이제 찢겨질 준비될 준비를 해야지 이제. 편하게 할 수는 없어. 맞아. 가서 친구를 사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완전 혼자 결정한 거고 혼자 가게 됐고. 기숙사도 혼자 썼고. 그랬을 때 안 외로웠어? 공허하거나 뭔가 의지하거나 기댈 만한 그런 단단한 사람이 없다는 근데 게. 근데 나는 내가 타지에서 혼자서 살아야 돼서 외롭다 이건 못 느껴서. 왜냐면 거기는 사귄 친구들도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나를 챙겨준 애들이 엄청 많았어. 근데 언니는 내가 여기서 놓치지 말할 건 여러분 우리 언니는 인복이 정말 좋아요. 뭐 어딜 가도 좋은 사람만 만나지. 나쁜 사람도 물론 만났겠지만 나쁜 사람을 만난 비율에 비해서 언니가 솔직히 항상 럭키한 면이 좀 있어. 솔직히 인정 언니도. 근데 그치? 나도 그만큼 그 사람들을 신경 쓰고 생각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더 신경 써준 것 같아 지금 생각하고. 나는 사람은 아무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해도 계속 좀 외롭고 심심하고 아 진짜 그 태연 언니가 한 말이 똑같아.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롭기도 싫어. 나는 그래서 나 지금 또 걱정되는 게 살아 혼자 살아 나가 살아. 옛날에 학교에서 자취할 때나 워홀 가서 할 때는 어쨌든 집에 같이 사는 룸메가 있잖아. 심심할 틈도 없고 공허할 틈이 없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약간 좀 오히려 짜릿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혼자 살면 그래서 난 또 추천하는 게 나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좀 몇 번 나왔거든. 독서 모임이나 러닝크루도 했고 외국인 친구 남들과 같이 영어 토크하는 것도 하고 친해진 사람 없고 따로 연락한 사람 없는데 뭔가 소속되어 있다는 그 소속감. 그리고 외롭다는 거는 외로운 생각이 들면 안 돼. 그래서 뭔가 계속 해야 돼. 그래서 맞아. 나는 따로 모닝 루틴도 있고 나이트 루틴도 따로 있거든. 모닝 루틴 나는 그냥 일어나서 그냥 간단한 것들 있잖아. 이불 정리하기 이것만으로 난 산책하고 살 수 있단 말이야. 요가나 스트레칭하기 그리고 책 읽기 시간 많은 영어공부까지 하고 회사를 나왔거든. 언니 얘기 듣는데 나의 모닝 루틴이 없어. 그냥 허벅지겁 일어나서 최소한의 시간만 남겨놓고 지금 그런 여유가 있을 수가 없어. 1분이라도 더 자야 되거든요. 5시 일어나서 러닝까지 했단 말이야. 그리고 회사 가면은 꼭 영어를 들으면서 갔어. 그래서? 아 좋다. 이런 대화 난 이런 대화 되게 좋아해. 아 오늘 어제 뭐 하고 먹었어 이런 깨를 하고 증발되는 엄청 가벼운 토크 말고 서로에게 뭔가 플러스 되면서 뭔가 동기부여 되면서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